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경제 섹션에는 참 부채, 빚이 참 큰 문제지 않습니까? 자주 다루는 거지만 오늘은 외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채 문제가 이제 이게 아마 한국의 부채 문제가 보시게 되면 블룸버그 산하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아마 그 한국인이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모양인데 권효성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에코노미스트가 한국에 대한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현재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 가지고 57%인데 지금부터 한 5년 이후인 2030년 무렵에 되면은 70%가 되고 2045년이 되면 100%가 되고 2050년 120%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보시죠. 이제 이분이 권효승 이코노미스트 이름 제시한 것은 정치 환경이 크게 급변하지 않는다는 걸 가정하고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부채 증가 속도도 2, 3년 전에 예상했던 훨씬 더 가파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환경이 선거가 무너진 상태에서 국민들이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것을 상실한 상태에서 훨씬 더 빠르게 재정 건전성이 무너질 거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 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자기 힘으로 국가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올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문제는 여기 지적하네요. 국회를 통제하는 야당이 더 많은 지출을 원하기 때문에 부채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구집권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구집권. 선거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그냥 이벤트가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 엄청나게 돈을 쓰겠죠. 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을 보면 훨씬 더 우리 세대보다 더 현명하다고 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주식을 여러분들 미국 쪽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하면 달러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대비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문제는 국회를 통제하는 야당이 더 많은 지출을 원하기 때문에 부채를 제한한 새로운 법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재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에 재임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예,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채 문제나 이런 것을 예상하는 것, 나라의 미래를 예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 침묵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악화될 시나리오는 다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친 것이 D1이라는 거, Debt1. 거기다가 이제 공기업 부채를 합친 것이 Debt2고, 그러니까 대외 이제 국가 간 비교는 D2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D2를 가지고 비교하게 되면 대개 한 50%니, 뭐, 문정권 하에서 40%를 넘어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다 D2를 가지고 기준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정부 재정 지출에는 의무 지출하고 재량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 지출은 주로 이제 의무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죠. 고정비 성격을 갖고 있는 지출이 뭐 연금이라든지 그런 게 다 고정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재량 지출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뭐 인프라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도로, 항만 이런 데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급격히 불어나는 만큼 연평균 2% 수준의 재량지출 증가율을 제로 수준까지 묶으며 지출 재편성에 나서야 된다는 식이다.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 투자는 거의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고정비용이 계속 늘어나니까 의무지출이 늘어나니까 변동지출인 그런 재량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시니까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빚이고 D2는 공기업 빚을 합친 것이고 D3는 정부가 지급 보정하는 공기업 부채를 합친 것이고 그다음 D3에다가 이 충당성 부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서 국가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을 다 합친 것이 D4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이 보시는 것은 D1은 1067조 D2는 1157조 D3는 1588조 이제 가소 추정이 됐을 겁니다. D4는 2326조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D4가 지금 이제 세금으로 매년 4대 공적연금에 그런 마이너스가 난 것을 지원하는 액수가 2025년대 10조 원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군인연금하고 그다음 공무원연금 이런 부분에 아직은 뭐 국민연금은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4대 공적연금 정부 부담금 세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보시게 되면은 공무원연금에 2020년도에 4조 정도를 집어넣었거든요. 군인연금의 이름 적자폭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1조 7천억에 다 세금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 2000여러분들 30년도에 2조 5천억까지 적자가 아닌 부분이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연금충당부채 국가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이 연금충당부채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외에 국민연금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증가 속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증가 속도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355조에서 656조가 된 겁니다. 이제 올해 말하더라도 세금 수입 부족분이 59조이지 않습니까? 59조. 그러니까 뭐 그래도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부분들이 선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럭저럭 그렇게 돌아가는데 정부 예산 증가율도 너무 가파르고 세금을 얼마 정도 더 받아야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와 같은 그런 선거 제도가 지속이 되면은 한국은 재정 위기를 피하기가 저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재정 위기가 이제 나라 전체가 여러분들 좀 꼼꼼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거나 대비하는 것이 익숙한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다 써놓고 다음에 터지면은 그때 수습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사회적인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은 딱한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